조피로 역할의 이선균 씨입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야말로 악질. 하지만 직업은 경찰. 이선균 씨는 이번 영화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선보이게 되실까요? 진심을 다해 연기한 조피로라는 캐릭터가 많은 대중들에게 또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선균 씨의 신작 악진 경찰 기대해 주시고요. 이선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소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신예 전소희 씨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였다고 극찬이 자자한데요. 과연 스크린을 통해서 전소희 씨가 보여주는 매력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어디까지일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자 반대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소희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박혜준 씨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섬뜩한 예 악역 태주 역할에 박혜준 씨입니다. 가운데 쪽 바라봐 주시고요. 두 얼굴이라고도 불릴 만큼 현장에서 나긋나긋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촬영에 임할 때는 태주 모습 그대로 아주 악랄한 캐릭터를 소화해내셨다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박혜준 씨의 역할 연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준 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이선균 씨와 전소희 씨 모셔서 세 분의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악질 경찰의 주연 배우 세 분이십니다. 자 먼저 시선은 왼쪽부터 예 통일을 할게요.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악질 경찰의 주역들입니다. 예, 오늘 웃으면서 뭐 제작 보고가 진행이 됐지만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사건 그리고 스토리 속에서 세 분의 숨막히는 연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이선균 씨, 전소희 씨, 박혜준 씨의 연기 호흡 역시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이정범 감독님 모시고 오늘 마지막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신작으로 새롭게 인사드리는 우리 이정범 감독님이십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 파이팅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악질경찰 외치면 파이팅 해볼게요. 자, 악질경찰 파이팅!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3월 21일 개봉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악질경찰 많은 사랑 받기를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참석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